네, 반갑습니다. 도깨비불입니다. 오늘은 비경, 겁제, 편인, 정인, 식신, 상관, 편관, 정관, 편제, 정제, 예, 이런 그 육신이 과하게 많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우선 제가 항상 오늘의 운세를 할때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원을 그렸었는데요. 이 자리가 비견과 겁재가 놓여 있는 자리고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적겠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있는 자리예요. 이걸 저희가 비겁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식신과 상관을 뜻하는 식상 이렇게 생해지고요. 그리고 식상은 재성을 생해줍니다. 편제와 정제 이것을 합쳐서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성은 이제 또 관성을 생해줍니다.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나뉩니다. 예, 그러면 또 관성은 또 무엇을 생해주느냐? 인성을 생해주고요. 인성은 다시 비겁을 생해줍니다. 인성은 편인과 정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해줍니다. 이 방향으로 생해주고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비겁이 너무 많은 사람들, 비겁이 너무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눈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 보시면, 이 방향으로 생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겁이 너무 많으면 이 재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을 극하게 되면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욕망, 어떤 욕심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저희는 아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이 과해지면 한쪽이 쪼그라들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겁이 많아지면 재성이 쪼그라드니까, 극하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재성이 사실 여자거든요. 여자랑 돈은 같아요. 즉, 금전이죠. 그래서 여자운이, 즉, 이성운이 남자들 입장에서 약해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또 금전운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상. 제가 자식을 얘기할 때 식상을 보통 보죠. 이 식상은, 비겁이 생겨주는 식상은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식상이 많아지면요, 관성을 극하게 됩니다. 관성은 명예를 볼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관성이 참 중요하죠. 남자운을 볼때 보통 저희가 관성을 얘기를 하니까요. 명예운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이 식상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자운이 좀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럼 반대편에는 인성이 만약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은 학업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인데, 편인과 정인이라고 했고요. 학업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인성운이 되죠. 만약에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식상을 극해요. 반대편에는 식상을 극하게 돼서 아까 이걸 자식 본다고 했잖아요. 자식을 볼 때. 그래서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식상을 극해서 자식과의 인연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인성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가 쪽에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했고 욕을 안 했네요.
재성이 만약에 많아졌어요. 아까 금전불 때 제가 많이 본다 그랬죠? 재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나치게.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인성을 극합니다. 인성이 학업은 볼때 본다고 했잖아요. 문서라던가.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결코 이 테두리 안에 볼때둘다 가지긴 좀 어려워요. 둘다 많이 가지긴 힘든 게 쪼그라들거든요. 한쪽이 많아지면은. 예,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성을 극해서 학업은 약해지고요. 모친, 즉 어머니와의 인연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뭘안 했을까요? 관성을 안 했네요. 명예를 볼때 관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남자운을 볼때 관성을 본다고 그랬고요. 관성이 지나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바로 위에 있는 비겁이라는 거를 극하게 됩니다. 네, 비겁을 극하게 되죠, 관성이. 이 비겁은 비는 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겁탈하다 할때 겁이 들어가 있어서 비견과 겁쟁이는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경쟁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사업 파트너까지. 네, 그래서 비겁을 극하게 되면은 일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예, 관성이 너무 많아져도, 관이 너무 많아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사주에서는 어떤 한쪽이 너무 많아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 하는 게좀 있어요. 이게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적당한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이렇게 지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요 안에서 한쪽의 것이 많아졌을 때, 예, 어떤 것을 극해서 어떤 것이 운이 쪼그라드는지를 봤습니다.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인성은 나를 서포트해주는 부분이고, 보통 나를 낳아준 사람을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성은 무엇이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재성이 아버지가 됩니다. 예, 정재, 편재로 나눠지는데, 이제 성향이 좀 달라요. 근데 재성은 일단 여자분들 입장에서 아버지예요. 식상은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겁은 내 주변 사람이고, 관성은 명예라든가 직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관이 남편이 되겠죠. 남편, 남자친구. 그래서 뭐 관이 없으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관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또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주는 연, 월, 일, 시에 대운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걸 다 따져봐야 돼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재성은 없는데 관성만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관성이 허약한 관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관성은 없는데 재성이 많아요. 그럼 오히려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관성운이 왔을 때이 재성이 실력 발휘를 해서 관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게 없는데, 저는 식상이 없는데 그럼 자식운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식상운이 없어도 자식이 있는 분이 많으시고요. 재성이 없어도 돈잘 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관성이 없어도 직장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인성이 없어도, 예, 대학원까지 길게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비겁이 많았을 때는 너무 많을 땐 재성을 극하고, 식상이 너무 많으면 관성을 극하고, 재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을 극하고, 그리고 관성이 너무 많으면 비겁을 극하고, 인성이 너무 많으면 반대편에는 식상을 극한다. 예, 이 공식만 알면 되고, 인성과 재성은 역시, 예, 인성이 너무 많아지면 재성이 쪼그라들고, 재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쪼그라들고, 예, 이 공식을 알면은, 예, 조금 이제 눈에 보입니다. 만세력을 딱 펼쳤을 때, 눈에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음양을 먼저 보고요. 예, 음이 많은지 양이 많은지, 예,
그리고 이제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균형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운이 쪼그라드는지를 봐요. 그러면 조금씩 보여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텍스트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 카페를 안 하고 네이버 밴드를 또 개설을 했어요. 예, 밴드에 오셔서 가입 신청하시면 제가 수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만세력 공부라든가 뭐 시비운성이라든가 이런 걸또 이제 조금씩 글을 또 오픈을 할 거고, 예, 또 좋아하시는 특강이라든가 네, 스터디 모임도 밴드에서 자주 확인이 가능하세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